결혼식에 초대받으면 뭘 입고 가야 할지, 이른바 하객룩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 이런 하객룩 편하게 입어도 된다, 아니다, 격식을 갖춰야 한다,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쌍둥이 언니 결혼식에 대학교 과장과 과장을 입고 사진 찍은 하객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양가 가족과 친척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. 맨 앞줄에 있는 이 하객 한 명 어두운색의 과잠을 입고 있어요. 글쓴이는 누가 친척 결혼식에 옷을 이렇게 입고 오냐, 사진을 망쳤다라고 토로했습니다.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는데요. 축하하러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, 학생 주임도 아니고 옷 단속 좀 그만해라 등 복장 지적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, 남의 큰 잔치니까 적당한 옷을 입고 가는 게 맞다, 과잠은 중고등학생으로 치면 체육복 수준이라며 때와 장소에 알맞은 복장이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.